안녕하세요, 도둑바파입니다. 오늘은 유아 전동차 조립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개의 전동차를 만져봤지만 대부분 조립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처음 조립하시는 분이라면 영상을 한번 보고 따라하면 손쉽게 조립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가성비 최강의 유아 전동차 데오토이즈 벤츠 뉴 GTR AMG입니다. 조립하는 방법입니다. 구성품이 빠짐없는지 확인하고요, 전동차 안장 아래쪽에 전원 연결선을 연결합니다. 그 다음 앞뒤 바퀴 축에 바퀴, 와셔, 너트, 휠캡의 순서로 알맞게 조립합니다. 너트를 조일 때는 함께 동봉된 회색의 기역자 스패너를 이용해서 돌려주면 편합니다. 요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벤츠 정식 라이센스 제품으로요, 고급스러운 마크와 디자인이 특징이고 12V 듀얼 모터, 크락션 그리고 멜로디 기능, MP3 및 스마트폰 연결, 핸드 캐리어 기능이 되고요, LED 헤드라이트와 테일램프가 들어온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전동차 무게는 10kg으로 상당히 가벼운 편이고요, 8시간 완충으로 1시간 30분 작동이 가능합니다. 요거 하나 있으면 진짜 놀이공원 부럽지 않죠. 다음은 사이드 미러를 꽂아주세요. 조금 뻑뻑하기 때문에 살짝살짝 돌리면서 꾹 눌러주면 이게 쏙 들어가더라고요. 다음은 차체와 핸들 사이에 있는 잭을 연결해주세요. 이제 핸들을 넣을 건데요, 이 잭을 넣는 과정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게 한 번에 안 들어가서 잘 맞춰가지고 넣고 잭 연결 후에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핸들을 고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유리를 조립해줄 건데요, 차체의 홈에 꽂아주시면 돼요. 이것도 뭐 어렵지 않고요. 다음은 안장인데요, 안장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홈이 있어요. 그 홈에 맞춰가지고 앞부분을 나사를 이용해서 조여줘야 되는데, 먼저 이 나사가 두 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빼주시면 되고요. 전동 드라이버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안장을 넣고 나사를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리어윙 역시 두 개의 나사를 빼고 이제 꽂아준 뒤에 조여주면 돼요. 이 제품의 장점은요, 일단 가격대가 129,000원으로 보통의 전동차에 비해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무게가 가볍고 캐리어가 있어서 운반이 쉽다는 거, 음악 내장, MP3 지원, 웍스 지원까지 너무 좋았어요. 캐리어 기능이 있어요. 이게 약간 비싼 전동차에 있는 기능인데 굉장히 저렴한 제품인데도 캐리어 기능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차를 좀 뒤집어 가지고 바퀴를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나사로 이렇게 돌려주면 캐리어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할 때는 앞부분, 차 아랫부분에 있는 그 손잡이를 빼가지고 이제 그 앞부분을 살짝 들어준 채로 끌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조립 끝났습니다. 단점은 기어봉이 없고 스위치로 전후진을 조정한다는 것. 하지만 이 정도 가격대에 이만한 제품은 감지덕지라고 생각합니다.